지난해 우리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민간 소비를 처음으로 추월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그만큼 외풍에 흔들릴 여지가 커졌습니다. 곽인숙 기자입니다. 우리나라가 수출에 기대는 정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명목 국내 총생산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6.2%로 통계를 집계한 1970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민간 소비 비중은 52.9%에 그쳐 사상 처음으로 수출보다 비중이 떨어졌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30% 되었던 수출 비중은 2002년 이후 꾸준히 확대돼 50%대로 올라섰습니다. 반면 민간 소비 비중은 1983년 60% 밑으로 떨어진 이후 줄곧 5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출 비중이 높아지면서 우리 경제가 외풍에 흔들릴 여지도 커졌습니다. 내수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면 수출 타격이 불가피하고 우리 경제는 맥없이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내수보다는 글로벌 경기에 연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수출에 의존한 전륜발이 성장은 양극화를 심화시켜 내수 기반을 더 약화시키고 수출 의존도를 높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곽인숙입니다.